한코TV 한컴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많이 습하고 덥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밝게 입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좀 밝은 영상은 아니에요.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컴퓨터 수리점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안내 영상을 찍는 거고, 우리 이제 손님께서도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고, 수리를 하다 보면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게끔 돼요. 짧은 수리는 뭐 5분, 뭐 2~3분이면 끝난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도 있고, 수리도 아니죠. 그냥 뭐 접점만 부활해주는 경우, 복구되는 경우나 아니면 선이 잘못 거쳐서 복구시키는 경우, 그건 수리가 아니고 그냥 수리가 아닌 간단한 점검이라고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뭐 15분에서 길게는 30분, 40분까지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조치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원인을 찾는 게 시간이 가장 먼저 오래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거 뭐 어디 수리점에 갔다가 고쳐서 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갖고 오셨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 이렇게 샀는데 하는데, 막상 장치 열어보면 장치가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장치 하드웨어적으로 램이 8기가짜리인데 4기가짜리로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제 요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의 요거는 소중해요. 사회활동을 하셔가지고 직접 요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피땀, 내 시간, 내 노력이 들어간 요거고, 학생분들이나 이제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받으신 돈인데, 좀 험하게 말할게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사기꾼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기 수법은 무엇인지, 예방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 가장 첫째로 예방하시는 방법은 믿을 만한 업체를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황컴. 믿을 만한 업체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사기 수법, 요거제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매장에서 점검용으로 쓰는 뭐 메인보드입니다. 가장 흔한 수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수법 자체가 메모리 불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리 바꿔치기. 1차적으로 자기는 돈도 벌 수 있음, 돈도 많이 남길 수 있으면서 2차적으로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메모리를 컴퓨터를 처음에 부팅을 시켜보는 게 아니라 증상을 보지 않고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경우 자기가 이제 매장에서 고장난 메모리. 손은 눈보다 빠르죠. 대부분 기판 자체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PCB 기판이 있어요. 두 개를 막 대부분 두 개나 세 개를 갖고 와서 막 뺐다가 꽂아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쓱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장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다리를 쓰고 있는데 미친 새끼가. 이렇게 해서 딱 꽂아서 당연히 컴퓨터 화면 안 들어오죠. 컴퓨터 막 그 펜은 막 도는데 화면 안 들어와요. 스피커라도 있으면 메모리 불량 비프음을 뿌려주는데, 이런 스피커도 없다고 하면 그냥 펜만 돌아요. 뭔지 몰라요. 막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는 도는데 화면 출력이 안 돼요.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꽂혀있지 않거나 잘못 장착돼 정상적으로 꽂혀있지 않거나 메모리가 불량일 경우는 화면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첫 번째로 사기 많이 치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네들 메모리로 싹 해가지고, 이거 메모리가 불량이네요 이러면서 정상적이었던 메모리를, 바깥이었던 메모리를 다시 자기가 가져왔던 불량 메모리를 빼고 정상적으로 있던 메모리를 다시 장착을 해서 돈 받아요. 미쳤죠? 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제 메모리 불량 판정 내리면서 메인보드까지, 그러니까 메인보드 불량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리 불량 아닌데도. 이거 화면이 안 나오네요. 뭐 메인보드가 고장 났어요.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났어요까지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 불량 판정 내리기예요. 대부분 파워가 많이 나가긴 해요. 뻥파워일 경우. 근데 좀
비싼 돈 주고 사셨거나 유명 브랜드, 브랜드도 잘 모르시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파워 100W당 10,000원으로 구매하셨으면 뻥파워는 아니고 구매하시거나 바꾸시게 되면 파워에 대해서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평이나 이런 거를. 대부분 파워 분량을 많이 내리는 이유, 어떻게 파워 분량을 많이 내냐면 컴퓨터 딱 잡자마자 스위치를 내려요. 그리고 전기를 꽂아있는 상태로 버튼 아무리 눌러봐요 안 켜지죠. 이거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컴퓨터 잡자마자 스위치 딱 내리고 어? 아 이상하네. 막 스위치 올렸다 다시 내리고 그럼 꺼져있는 상태죠. 어? 그리고 막 파워 버튼 눌러 아 이거 파워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아까는 켜졌는데 그래도 아 이거 파워 일단은 파워가 나가면서 딴 것도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워 교체하고 딴 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파워 먼저 갈고 시작해요. 출장비 2만원 3만원 나올 텐데 거기에 파워 뭐 자기네들이 어떤 파워로 갈지 모르겠지만 또 3-4만원 달래요.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파워 장난 이렇게 많이 치고요. 두 번째로 파워 장난 많이 치는 어떻게 치냐면 메인선, 메인 전원선은 꽂아놔야죠. 근데 보조선, 보조전원을 살짝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워 장난을 칩니다. 세 번째로 메인보드 불량 판정 내는 방법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치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딱 오셔가지고 컴퓨터 켜보시고 점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켜보시고 점검하시고 장난해놓고 점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옆에서 참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관하시고 좀 전체적으로 가방에서 뭘 꺼내는지 어떤 걸 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하고 나면 없어요. 뭐 증거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컴퓨터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리면 컴퓨터 기사분 부르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맥주소라고 있어요. 요거는 고유 넘버입니다. 같은 메인보드여도 여기 번호 다 달라요.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라벨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예 레이저 프린팅으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다 달라요. 아니면 시리얼을 찍어 놓던지. 근데 맥주소는 절대 못 바꿉니다. 맥주소를 찍어 놓으시는 것도 가장 좋고 그렇게 놓고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살짝 체크만 해 놓으세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교체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장난 하나 안 하나 그걸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저 이제 스피커가 안에 달려 있어 가지고 뭐 스피커를 요런 거를 장착을 안 해도 자동으로 부저가 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달려 있는 경우는 꼭 꽂아서 체크를 하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애가 비품으로 다 알려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가장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게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메인 전원 파워 부분을 빼놓습니다. 파워 부분 살짝 빼놔요. 버튼 눌러도 컴퓨터 안 켜집니다. 아 메인보드 불량 판정 때리고 자기네들은 보증기간 남아있으면 갖고 가가지고 보증수리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습니다. 완전 막 배불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이오스 장난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이버나 아니면 IC 이렇게 토출기라고 이런 게 있으면 잡아서 빼면 바로 빠지고 여기 장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들어가고 빼면 바로 뿅 빠집니다. 끼우는 것도 그냥 슉 끼우면 아무도 몰라요.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실장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게 시모스 클리어 쪽이죠. 바이오스 초기화하는 점퍼핀이에요. 빼놓거나 옆에다가 클리어 버튼에다가 꽂아놓으면 안 켜집니다. 안 켜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쉬워요. 요거 빼는 것보다 요거 살짝 메인보드 불량 판정 내립니다. 이러고 멀쩡하면 자기네들이 쓰고 안 멀쩡하면 지네들이 보증수리 받아갖고 쓰고 요 방법 있어요. 몽둥이로 머리 때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영악했고 대부분의 컴퓨터 수리점은 메인보드 불량 판정 그대로 내릴 수밖에 없게끔 작업을 했어요. 요렇게 바이오스 요렇게 해놓으면 바이오스 롬칩 바꿔버리면 다른 컴퓨터 업체에서도 거의 모닝 못 찾습니다. 메인보드 불량 판정 때려요. 이거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카드라고 이런 거 꽂아가지고 바이오스가 어떻게 부팅되는지 바이오스 부팅 값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 값 자체가 아예 틀어졌거나 아예 날아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바이오스, 바이오스 좀 문제네요. 제 라이팅하고 한 번 더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조치 방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고, 포스트카드, 이거 국내에서는 못 구하지만 해외 직구로는 한 2만원, 15,000원 정도면 구매하니까, PC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구매하셔가지고, 손님들께 점검하시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되게 전문가 같이 더 보여요. 그러니까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포스트카드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더 저렴하게 생긴 것도 있고, 요 같은 경우는 뭐 PCI 익스프레스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PCI도 지원을 하지만, 그리고 런점퍼에다가 물리면 불 들어와요. 그러면 또 괜찮은 게, 여러분 제품 소개는 아니고, 여기에 뭐 스탠바이 3V나 아니면 뭐 CPU 문제나 D램, 비디오 카드 뭐가 문제인지 바이오스 값에서 멈추면 불이 들어옵니다. 되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코드 값 보는 것도 편해요. 한 가지 추천드렸습니다. 뭐 좀 좋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 뭐 이런 데 LED가 있어가지고 CPU에 불 들어오고 거의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바이오스의 멈춘 값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요거 따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거 영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좀 눈탱이 좀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요거 사기입니다. 남을 기만해가지고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예요. 물건 바꿔서 떼갖고 바깥 끼운다 이것도 경찰서 가요. 나 같은 경우 합의 안 해줘 진짜로. 한 400만원 들고 오면 합의해줄거나 진짜. 이거 진짜 몽둥이로 대야를 때려야 돼요 이거 진짜로. 장난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정직하게 컴퓨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착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친절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간혹 한두 명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물을 흘린다고 동네 컴퓨터 업체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눈탱이 맞으면 아 동네 컴퓨터 가게 못 쓰겠더라 라고 좋은 소문을 내는 것보다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진짜 찾아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컴퓨터 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출장 서비스를 부르실 경우 같은 경우는 매장 갖고 가요. 매장 갖고 가면 방법 없어요. 매장 갖고 가면 그 장난하시는 분들이 매장 딱 갖고 가는 순간 끝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게 있어요. 이제 메인보드가 나갔다면서 메인보드 나가면서 윈도우가 같이 손상됐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바이오스에서 뭐 경로값 자체를 지워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파워선이나 뭐 사타 케이블 자체를 살짝 빼놓고 아 이거 윈도우 파일 손상됐네요 그래서 포맷하셔야 돼요 이러면 포맷 비용 받지 출장비 받지 돈 많이 벗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데이터 아 이거 중요한 우리 뭐 애기 사진 돌 사진 있는데 이거 중요한 문서 있는데 이거 지워주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러면 이제 데이터 복구 비용으로 돈을 받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뭐 아 이거 저희가 살려드릴 수 있는데 비용은 한 3-4만원 더 나올 것 같아요. 데이터 추출 비용, 저희 작업비, 뭐 이렇게 기술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돈 10만원, 돈 20 나가는 거예요.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것도 전문가지만 정상적인 제품을 고장내는 것도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고장내는 게 쉽지, 고치는 게 어렵지, 고장내는 건 쉽습니다. 진짜 너무 악질적인 걸 본 경우가 뭐냐면 별것도 아닌 문제 같아요. 증상을 들어보면 뭐 간단하게 바이오스 초기화나 뭐 메모리 재장착만 하면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컴퓨터가 게임을 한 30분 정도 돌리면 꺼진대요. 계속 뭐 갑자기 그냥 뭐 블루스크린 이런 게 뜨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가 퓨웅 꺼진대요. 컴퓨터는 한 3년 정도 썼고 대부분 CPU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메인보드 문제라 해가지고 이제 매장에 갖고 가서 이제 이거 CPU 고장났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고장났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래 놓고 이제 그러면 비용 얼마예요? 하니까 뭐 한 15만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서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업체를 갖고 오셨는데 한 36V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걸로 칩셋을 터트려 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진짜로.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그 컴퓨터 문제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갔다 왔을 때랑 안 갔다 왔을 때랑 비교 제가 딱 봐보니까 터진 부위 딱 봐보니까 메인보드도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잡으려고 했던 거죠.
칩셋을 터트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악질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방하시는 방법은 믿을 만한 업체를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점검하는 거를 옆에서 꼭 보세요. 대부분 컴퓨터 수리 맡기러 가면 아 이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그렇게 말하고 손님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메모리가 바뀌어 있고 내 CPU가 바뀌어 있고 내 파워가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네요, 뭐 윈도우 파일이 손상이 됐네요, 조치 방법은 포맷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파워 나가면서 메인보드도 같이 나가버렸어요, 이거 둘 다 갈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파워 나가면서 메인보드까지 나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메인보드도 접지라는 게 되기 때문에 과전류 흐르면 대부분 빠져요. 이제 재수 없으면 CPU까지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뭐 제 진짜 재수 없으면 뭐 메인보드 나가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근데 거의 안 나가요. CPU가 고장 거의 안 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꼭 옆에서 참관하시거나 보세요. 무조건. 아 뭐 너무 바빠서 지금 바로 수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할 때 전화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출장 같은 경우도 믿을 만한 업체 아니면 갖고 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옆에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출장 잘 부르지 마세요. 에, 갖고 가시지 뭐 한다고 사람 부릅니까? 부르면 또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비 받고 그렇게 막 바로 즉각적인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나 윈도우 뭐 포맷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되지만, 뭐 바이오스나 뭐 이런 쪽 문제 있으면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갖고 오시면 점검 비용도 저렴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다가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을 갔다가 오게 되면 가가지고 아 이거 매장에서 수리해야 됩니다 하면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요. 블로그에 올리려는 그 생각도 있지만 고객님에게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부분 문자로 착착착 사진하고 보내드려요. 그래서 수리 끝났습니다, 갖고 가,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가져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러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꼭 믿을 만한 업체 황컴으로 맡겨주시면 더 좋지만 믿을 만한 업체에다가 컴퓨터 맡겨보세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조치 방법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수리가 되니까 꼭 자가점검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업체로 맡겨주세요. 간단한 거 갖고 오시면 진짜 솔직히 공인비 받기, 점검비 받기에도 좀 미안한 경우가 많아요. 뭐 메모리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뭐 파워를 꺼놓고 뭐 모니터를 그래픽카드 장착했는데 메인보드에다가 그래픽 뭐 꽂아놓고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진짜 비용 받기도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시는 건 돈 안 들거든요. 전화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저도 힘드니까, 업무를 못 보니까 그 네이버 톡톡에 네이버나 아니면 뭐 플러스 친구로 이제 문자나 이런 거 증상이랑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좀 많이 도움 받아 가신 게 뭐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 분 계시는데 장문의 글을 제가 이렇게 뚜락 적어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순서대로 조치를 해보라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제가 시간이 되면 다 적어드릴 수는 있지만 빨리 안 달린다고 해서 막 욕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막 욕듣고 이러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아무튼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많이 습해가지고 기분도 이렇게 막 옷만 스쳐도 막 불쾌감 느낄 정도로 습도가 좀 많아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도 미소 잃지 마시고 웃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웃어야 돈도 들어와요. 항상 웃고 다니시죠. 예,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네트워크 공유기 설정 쪽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수리 방법이나 아니면 뭐 수리 영상으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거는 많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우선 업로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갔어요.